차량 레이인데 뭐라 그랬죠? 더뉴 레이. 몇 년식이라 그랬죠? 2018년식. 18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뭐 몇 키로라 그랬죠? 5,500. 5,500. 이거 음악 볼륨 좀 줄여줄래? 5,500 된 차량입니다. 볼륨만 좀 줄여주세요. 네. 자, 이 차량 지금 한 110% 세팅값 했습니다. 자, 어떻게 장착했느냐? 아,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한 개, 그리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두 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그리고 라파 고스트 에어 53호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53호 차량. 자, 저희 제품 풀세트 다 했습니다. 풀세트 다 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고요. 지금 잠깐 타봤는데 어때요? 이게 희한하죠? 예. 에어컨 틀었고, 형님 탔고, 저 탔고, 그죠? 아, 정말 다릅니다. 다르죠? 예. 한번 타봐야 이제 더 좋아져요. 예. 일단 갈 때, 뭐 좀 고속으로 밟을 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있으면 고속도 한번 밟아보세요. 차가 쫙 깔려가는 맛, 그거 느끼면 아주 찌릿찌릿합니다. 이 차가 보통 레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당기는데 이거는 다 장착을 하고 달려보면은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없다 그래요? 네,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차가 좀 더 부드럽다. 부드럽게 잘 치고 나가요. 와, 이거 레이가 아닌 것 같아요. RPM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고요.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튀어나갑니다. 지금 오늘 한 60-70% 좋아지고 타면서 더 좋아져요, 차가. 네. 재밌어져요. 운전이 즐거워집니다. 미션 충격 없이 기아 변속이 다 되잖아요. 네, 지금, 부드러워요. 네, 정말 부드러워요. 네, 오늘 고객님은 자동차 정비를 현업에서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어딜 가도 이런 튜닝이 될까 고민 많이 하시다가 이제 유튜브 보고 저를 찾아보잖아요. 네, 맞아요. 1, 2차선 들어갈게요. 잠깐 밟아도 지금 벌써 84km예요. 영상에 본 게 사실이죠? 네. 동영상에서는 솔직히 긴가민가 하는데. 맞습니다. 네. 아, 이 무지 잘 나가는데요? 네. 정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네. 솔직히 긴가민가 하다가. 엑셀 뛰세요. 전 네. 빨간 불이면. 네. 그래도 계속 밀고 가요. 100% 뛰세요. 야, 이거. 계속 밀고 나가죠? 예. 자, 이 퓨얼컷을 많이 이용하면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를 보고 빨간 불이거나 차한 거에 가까워지면 엑셀 뛰세요. 아시겠죠? 예.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차가. 와, 이제 레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슈퍼 레이라고 해드릴게요. 터보가 안 달렸는데도 약간 터보 달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예.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예.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었고, 예. 예. 그렇게 한번 타보세요. 돈 값어치 합니다, 저희 제품. 예, 보통 예. 이제 투자한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피부로 많이 못 느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를 해도 아 그냥 그런 값도 하고 이제 소각 뭐 어떤 사람은 소각구나라고 얘기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타보고 하면은 네. 아 정말 부드럽습니다. 네. 기어 변속을 할 때 보통 삼계통이니까 진동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그것도 좋아지죠. 예, 진동도 없어지고. 사장님 저랑 문자 무지 주고 받았는데 일이 예. 바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 문자를 보면서 아 이 사장님이 정말 이 차를 빨리 좀 좋게 해주고 싶다 저희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역시 딱 달고 나니까 효과가 바로 오니까 저희도 좋네요 쭉 올라가 보세요 제가 레일을 타봐서 알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확실히 오르막길 올라갈 때 네네. 그 뒤에서 약간 잡아당기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네. RPM을 확 올렸다가 내려야 되는 그런 네. 느낌이라고 했나? 네. 네.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계속 치고 가잖아요 네. 힘 딸림 없이 밟으면 또 힘을 씁니다 이거 지금 일부러 많이 안 받고 그냥 쓱 올라오신 거예요 네.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짜증날 정도로 안 나가서 힘들어요. 예, 그래요. 예, 저도 타봤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경차들 중에는 제일 무겁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빡스카다 보니까 예. 공기 저항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제는 막 치고 나갑니다.
게 없죠. 예. 네. 자, 언덕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갈게요. 직진입니다. 차 잘 나가니까 기분이 좋죠. 예.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네. 너무 안 나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 지금 엑셀 떼보세요. 100% 자 속도 계기 한번 보세요. 100% 뗐죠? 계속 밀죠? 예. 이렇게 평지나 내리막이나 이런 데 만나면 이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이제 브레이크 오일을 솔직히 잡으면서 저 다음 신호에서 유턴할 거예요. 조금만 더 가셔서 예. 아, 더 가셔도 돼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여기서 유턴. 보통 이제 차를 네. 에어컨을 켜고 달리면 네. 달리다가 이제 악셀을 떼면은 네네. 이게 뒤로 잡아당기는 느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악셀을 떼도 계속 밀잖아요. 네. 쫙 나가는 느낌이라 되나? 그 맞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1000cc라는 힘이 있으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미는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당김 현상이 없어지죠. 네. 오히려 이제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네. 다른 데 아무도 이제 못 따라옵니다. 네. 터보가 아닌데도 터보 같은 느낌이라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바뀌어요. 1, 2차선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진짜 110% 세팅값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 70% 세팅값을 했다. 그럼 한 30, 40%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 이 성능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저랑 상담을 할 때 아 정말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110% 세팅값으로 했는데 더 하면 더 좋아져요. 우리 건 재밌어져요 차가. 네 좀 약간 보통 언덕길 오르막을 이렇게 올라갈 때 뒤에서 잡아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없습니다. 예. 네. 재밌어서 진짜 만족하죠? 와우. 운전이 즐거워져요. 네. 레이 끌고 다니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확실히 나가는 힘이었는데. 맞아요. 틀리네요. 네. 제가 까지 장착 전에 고속도로에서 최고로 얼마 밟아봤습니까? 했더니 130, 140 밟으면 막 떨린다 그랬잖아요. 자, 가다가 그렇게 밟을 때 있으면 살짝 밟아보세요. 차가 쫙 깔려서 가요. 기가 막혀요. 지금 그 느낌이 지금 나는데요? 이거는 레이가 아니고 완전 스포츠카인데요. 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대신에 잘 나간다고 밟으면 여긴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이제 브레이크 잡아야 되죠. 저 밑에 신호등에서 실시. 야, 내리막길에서 악셀 페달을 네. 뺐을 때는 네. 뒤에서 확실히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뒤에 싹 없죠. 그냥 네. 계속 밀죠. 악셀을 떼고 가는데도 네. 약간 그냥 이렇게 밀려가는 느낌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물 타고 이렇게 흘러가듯이 네. 네 맞아요 네. 아 정확하게 느끼시는데 다른 업체들처럼 막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안 들여도 네네. 이렇게 튜닝을 하면 아, 차가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럼요 저는 정비 쪽이지만 그래도 네. 튜닝을 이게 신세계란 말이에요 처음 그렇죠. 경험하는 건데 그렇죠 계속 직진입니다 계속 직진 네. 처음 겪는 튜닝 치면은 네. 정말 좋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그렇게 좋아질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장착하고 나서 운전해봐야 이 맛을 알아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네. 엑셀 뜨세요. 네. 100% 뜨세요. 땡김없이 계속 밀죠? 네, 근데 진짜. 와. 그러니까 저기 뗀 데부터 여기까지 한 400m. 그냥 온 거예요. 예. 연료 뗄 필요 없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더 전에 뗐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밀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엑셀 미리 뛰는 습관만 가져도 연비 많이 도움 돼요. 네. 원래 엑셀 떼면은 팍 뒤에서 당기면서 쓰니까 계속 밟고 있다가 차 가까워지면 그때 뗐었잖아요. 네. 이제는 멀리 있을 때도 떼란 얘기예요. 차 간 거리 가까워지거나 저 멀리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면 엑셀부터 뛰고 그냥 계속 밀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네. 아우, 잘 먹었는데요?
이걸 누가 경차라고 해. 그죠? 야. 운전해보면 사람들 놀랄걸요. 아마 그 정비 이제 일하러 가셔가지고 예. 그 위에 윗분들 있잖아요. 예. 운전 한번 해보라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진짜 놀랄 것 같아요. 그 뒤에서 잡아 당기는 예. 느낌. 예. 공기 저항에 의한 예. 그 잡아 당기는 느낌이 없으니까. 이게 슈퍼카가 됩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시내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하여튼 또 멀리서 또 믿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주위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말로 하지 마시고요. 네. 유튜브에 라파 김태용 치고 네. 구독 신청하고 한번 봐봐라. 나 그거 했는데 야, 차 정말 틀려지더라. 이렇게만 해주셔도 저희 사업에 많이 도움됩니다. 네. 저 밑에 두 번째 시네요. 뭐 하여튼 불만이었던 거 다 해소됐죠. 이게 예. 경차로서 내가 타면서 불만이 있었던 것들이 다 거의 다 해소됐죠. 네, 보통 엔진 네. 이렇게 출발하면서 네. 에어컨 딱 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구통을 좀 무거운 걸 많이 그렇죠. 달고 다니는데 네. 그거를 달아도 이렇게 뒤로 쏠릴 것 같거나 이렇게 당길 것 같은 느낌이 없다고 네. 해야 되나? 네. 이제 제가 몸무게가 그 70kg인데 네. 뭐 싫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단 갈 때 혼자 타고 가면 더 잘 나갈걸요? 날아갈 거야. 하여튼 네. 자 여기서 유턴하고요. 하여튼 믿고 찾아와줘서 감사합니다. 효과 많이 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 500m 60